안녕하세요. CJ입니다. 오늘의 모델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네, 이런 미국 배우분이십니다. 네, 제가 일단은 이 밑에 얼굴 형태 그리는 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려놓고 이제 그냥 톤 올리는 것만 먼저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대본을 써놨는데 그 대본이 자꾸 입에서 꼬이고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너무 어색한 인위적인 그런 대본이었기에 그냥 안 보고 그냥 영상만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쪽 눈이 끝나버렸네요. 네, 사실은 원래 오늘 막 귀한 인형, 귀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공통사가 없는 거예요.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그리면서 귀인 누가 보면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제 귀인 같은데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 하여튼 뭐 옛날에 뭐 귀인은 많습니다. 저에게 귀인은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거 한 분 한 분 다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지치고 재미도 없고 그냥 나한테만 뭐 좋은 뭐 스토리지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네, 나중에 제가 조금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 이번 주에 그거 봤어요. 그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16편을 금토일 3일 동안 끝냈습니다. 와, 처음에는 너무 좀 뭐 이렇게 암울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었는데 이거 마약같이 보게 되네. 나쁜 거는 아니지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쯤 가고 후반부쯤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와. 지금 클린트 우드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분 네. 눈, 코, 입이 안 나왔네요. 입이 안 나왔네. 예. 네. 눈과 이제 코가 어느 정도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분 그리는 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주름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표현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편집도 길게 됐습니다. 근데 제 거 유튜브 평균 시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막 그렇게 해도 너무 짧더라고요. 좀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내가 덜 열심히 하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핀터레스트랑 인스타그램도 나름 조금씩 팔로워가 생기기 시작했고 요즘 행복한 나날 보내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보다가 했는데 벌써 이제 광대까지 어느 정도 끝이 나버렸네요. 이러다가 금방 그림 끝나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린 게 지금 몇 장 안 되거든요. 저 이렇게 좀 어둡고 꽉꽉 채워서 그린 거는 한 이제 두 달 안 됐고 그 전에 그렸던 그림들은 보시면은 에이 근데 진짜로 한번 그 호아킨 피닉스 딱 그릴 때 아! 하고 했던 그 느낌이 지금까지 살려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 중간에 그림을 끊지 않고 계속 그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 같고 저 이거 이분 클린트 이분 이후로 두 명인가 더 그렸거든요. 근데 그 두 분 다 망했어요. 그래서 둘 다 찢어가지고 이번 주에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었는데 많이 못 그렸습니다. 머릿속에 이게 다른 게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네, 그 다른 거를 빼내야 되는데 자꾸 이거 욕심이 생겨가지고 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분 저는 머리카락까지 그릴 겁니다. 네, 머리카락 지금 그릴 거고 빡빡이 아저씨 아닙니다. 네. 진짜 그 그림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만 확실히 딱 갈라만 줘도 그림이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조금 뭔가 애매한 선들로 애매한 표현을 해가지고 그림이 좀 얕아 보였는데 그래서 요즘은 조금 꾹꾹 눌러서 그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 머리카락 그리는 것과 이 옷 아니면 이 몸 그리는 게 항상 저한테는 제일 조금 고됐는데
얼굴은 좀 재밌습니다. 좀 표현할수록 재밌는데 다른 건 아직 재밌진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성분이 재밌어요. 여성분 마지막에 그 조금 흩날리는 이 잔머리 그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우 벌써 머리카락도 거의 다 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눌러주는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과 이제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나눠주려고 꽉꽉 눌러서 묘사도 조금씩 해가면서 뭐 주름은 큰 것만 잡았고요. 그런 이제 째잘째잘한 그런 주름들은 그냥 연필로 그냥 터치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주름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그림은 제가 붓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 매끄럽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거칠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얼굴과 목과 거의 다, 네, 보이는 바디 부분은 거의 다 끝이 났고, 이제 조금 더 눈이 저쪽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조금 더 쪽 주위를 눌러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정말 빨리 갑니다. 말도 안 되게. 그냥 음악을 넣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말주변이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지금 감이 안 잡히고 있어요. 유튜브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 벌써 네. 벌써 왼쪽 옷부분도 거의 다 그렸네요. 그 옷의 질감 표현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을 제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을 거의 다 완성이 얼굴이 완성이 되면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옷까지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도 예전에 보셨던 그 가브리엘 모레노 작가님처럼 그릴 날이 열심히 하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하셨고 저번 추석 때 근데 편히 쉬셨죠? 네, 쭉 쉬더라고요. 못 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파이팅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산뜻한 그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G였습니다.